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바로 요 눈화장이 돼 있지 않죠? 이유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고민을 한다고 했었던 바로 셀프 속눈썹 펌. 그게 마침 또 광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셀프로 속눈썹 펌 한다는 자체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막 엄청 똥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런지 오늘 처음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좀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그 리얼한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리베미 제품. 리베미 속눈썹 키트인데 이 키트가 총 10회분을 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다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속눈썹 펌이 엄청 시급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뷰러 짱짱하게 컬링하는 법 영상을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날씨가 좀 무더워지고 습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마스크를 자꾸 착용하지 않습니까? 컬링을 아무리 짱짱하게 제가 해주고 마스카라도 최대한 꼼꼼하게 발라주고 픽서까지 해줘도 이게 저녁까지 버텨주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뷰러 영상 올린 이후로부터 뷰러 이렇게 많이 하면은 속눈썹이 많이 상하고 뜯긴다고 속눈썹 펌을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제가 꾸준히 받았었는데 자주 다니던 샵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아무튼 지금 휴직 중이신데 이게 속눈썹 펌 주기가 한 3주? 길면 한 달 정도? 이 주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또 예약을 하고 새로운 샵을 찾고 막 이런 게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그 미뤄왔던 속눈썹 펌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속눈썹 펌 하기 전에 제 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속눈썹이 되게 촘촘하게 나 있으면서 또 직모예요, 엄청. 뷰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많은 눈인데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연스러운 좀 쌩얼에 가까운 톤업 메이크업을 한다고 뷰러까지만 해주고 마스카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 찍을 때는 몰랐는데 얼굴에 여백이 더 드러나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셀프로 한번 해보고 비포, 애프터 초보자가 했을 때도 쉽게 가능한지 리얼한 후기를 한번 공유해볼게요. 그럼 시작! 우선 구성품은 요 롯드 사이즈별로 다 있는데 눈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펌제. 펌제는 1제랑 2제가 있는데 1제가 이제 연화제, 속눈썹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2제는 실질적으로 펌을 해주는 녀석입니다. 긁어내거나 붙여줄 때 사용해주는 펌 스틱이 들어있고요. 마이크로 브러쉬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간 눈 고정시켜주는 테이프. 그리고 이제 롯드를 고정시켜줄 글루랑 리베미만의 감동 포인트. 이따가 눈 고정시켜줄 랩인데 실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랩보다 훨씬 작은 크기잖아요. 이게 엄청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베미 아이래쉬 에센스. 이거는 속눈썹 영양제예요. 일단 시작 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이게 물티슈. 물티슈인데 이거 물티슈 통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좋았던 템들 추천한 그런 컨텐츠를 가질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물티슈랑 클렌징 워터를 준비했습니다. 비포. 눈가를 클렌징 티슈로 꼼꼼하게 지워주고 물티슈로도 한번 이 유수분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 유분기를 지워준 요 눈을 먼저 해보고 비포 애프터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속눈썹을 나중에 이렇게 롯드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한껏 컬링을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뷰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게 납니다. 요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눈꺼풀이 닿지 않도록 당겨줄 거예요. 눈 여기 꼬리 쪽에 붙여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쪽도 이렇게 또 올려줘.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롯드. 이게 실리콘 재질인데 모양도 구름 모양으로 너무 귀엽습니다. 롯드 크기가 작을수록 속눈썹 컬이 이렇게 뿅 하고 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S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붙여지지 않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글루를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글루가 마를 시간도 필요하니까 좀 잡아주고 있을게요.
우리 한대맞은사람같지않나요?그리고이제이로또위에글루를발라가지고속눈썹들을붙여주시면돼요이렇게이렇게붙여준다음에아까펌제1이랑2가이렇게두개있었잖아요그래서1번연화제인데이속눈썹들을좀부들부들하게만들어준대요마이크로브러쉬에붙여가지고이렇게도포해주면됩니다약간그미용실에서파마향냄새있잖아요좀그거약한버전이리베미제품제일장점중에하나가되게점성이높아가지고흘러내리지도않고눈을닫았을때눈시림이전혀느껴지지가않아요그다음은요랩위에서아래로당겨주듯이랩을붙여줍니다잘고정시켜줄수있는역할을요랩이해주는것같아요이렇게딱크기에맞게작게랩이준비되어있으니까너무편한것같아요일단이렇게10분정도를기다렸다가다음에스텝2크림을발라줄건데일단10분뒤에만나요짠10분이지나가지고일단랩을이렇게제거를해주고요이렇게덜어내주고근데진짜신기한게제가눈이진짜예민해가지고저렌즈리뷰같은거할때도눈시림있는렌즈는진짜아무리예뻐도제가절대광고라든지리뷰를하지않거든요근데이거는냄새도안나고눈시림도하나도없어요닦아내줘볼게요자이제다시아까사용했던요글루있잖아요글루를발라줍니다이상태로이제파마가된다고하더라고요이로트에붙여줄때아주심혈을기울여가지고가지런하게붙을수있도록그리고꼬이지않게스텝 2? 이제진짜이상태로펌이되는거대요이렇게이제까지발라주고고정을시켜줍니다스텝1을바르고10분을제가기다렸는데이제스텝2크림을바르고파마는2분더추가해가지고12분하면되는거예요12분을기다려볼거예요이쪽눈을해보고싶긴한데일단이눈이어떻게나오는지너무궁금해요그래서이눈을완성을시키고그다음에이쪽눈은속성으로바로바로보여드릴게요속눈썹샵에가서받을때는느낌만나지내가어떤상태인지잘모른단말이에요이런느낌이었다니12분뒤에다시오겠습니다지금완전두근두근아프지않게살살뜯어주면됩니다이렇게뜯어주고묻어있는글루도이렇게살살아니근데저처음한거치고되게잘나오지않았나요니레미키트에되어있는속눈썹에센스좀튼튼한속눈썹을위해서는이렇게영양제도꾸준히발라주는게좋은데키트안에이렇게영양제가들어있으니까너무좋은것같아요완전대박이에요지금너무마음에들어한번해보고나서해야되나싶었는데여러분들한테이제같이처음하는입장에서느껴보려고오늘처음이렇게시도를해본건데아주만족스럽습니다이쪽눈은안한쪽이쪽은한쪽이제앞으로마스카라할때뷰러와싸움하는일은없을것같습니다그러면은이쪽눈한번속성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이거는여러분꼭혼자있을때하세요짠12분다지나고이제뜯어볼게요오여기는확실히로트를더긴걸썼잖아요제가이뒤쪽이조금더확실히이쪽은로트를작은걸써가지고이렇게뭔가더뿅위로이렇게다솟아올라간느낌이고이쪽은끝에까지잘살려줬는데살짝옆으로이렇게기울듯이짠오늘이렇게리베미제품을이용해가지고제가그렇게오랫동안하고싶었던셀프속눈썹펌을이렇게성공끝에마쳤는데앞머리한번올려볼게요사실지금화장도한번해보고어떤느낌인지그마스카라를또벗겨내고
그 씻어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원래 샵에서도 속눈썹 펌을 하고 난 그날이랑 그 다음날까지는 화장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렌즈를 착용하면서 물세안으로만 한번 닦아봤는데 뭐 처짐이라든지 풀림 그런 거 전혀 없고 아주 짱짱합니다. 오늘 이걸 해보면서 느낀 점은 촬영만 아니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양쪽 눈을 같이 하면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눈시림이라든지 불편함, 이물감 이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진짜 하나도 못 느꼈고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완성이 돼버리니까 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했어요. 다른 제품들을 제가 사용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에센스 있잖아요. 속눈썹 에센스랑 이 랩 게 정말 이게 세심한 배려 아닌가 싶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를 처음에는 한 2주, 3주에 한 번씩 해주고 한 4, 6주에 한 번씩 해주면은 조금 더 샵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일 수가 있죠. 일단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뷰러를 하면서 속눈썹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언더 속눈썹은 진짜 최대한 기르고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 속눈썹 펌을 해놨으니까 당분간은 뷰러하면서 속눈썹 찝혀서 날아갈 일이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히 이거를 한번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속눈썹이 변화됐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영상에서 우리 빨리 또 만나요. 안녕!